새해가 밝은 1월 5일 난 영국으로 떠났다. 예전엔 여권과 표만 있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져 버렸다. 지금 영문 PCR 확인서 증명서 이제 떼러 검사 받으러 가고 있는데 증명 받으려면은 병원에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병원에서 받게 되면 이게 검사를 받고 다음날 다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지를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 근데 그 내가 또 알아보니까 시즌에 직접 가면은 이메일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왔는데 내 들어가야 된다. 네, 여기서 바로 코안사 바로 찌르고 가겠습니다. 고작 1분도 안 걸린 이 검사의 비용은 11만원. 내가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는 비용으로 쓰기엔 너무나 크다. 마스크 내려주시면 됩니다. 저 코 입 다리요? 네. 이외에도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환전 한번 하기에도 어려워졌다. 온 김에 은행 보여가지고 환전하려고 했더만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돈이 안 돌아가가지고 본사로 다 보냈다고 하네요. 진짜 돈 한 번 받고 왜 이래 힘드냐. 암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출국일이 밝았다. 징글징글하네 진짜. 네, 트렁크 열어주세요. 아씨 무거운데. 이번 여정은 부산에서 인천, 인천에서 이스탄불, 이스탄불에서 런던으로 가는 일정인데 원래라면 13시간 만에 갈 수 있던 런던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만 하루가 걸리게 되어버렸다. 지금 뭐냐? 왜 이래 어둡냐? 지금 한 8시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되게 어둡네. 생각보다 사람들이 좀 있는 듯? 근데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 PCR 배우셨어요? 이거 아니. 네 맞아요. PCR이랑 안티젠 받아보셨고요. 네, 그 둘 중에 하나 받아오면 돼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괜히 쫄았네. 근데 PCR이랑 안티젠의 차이가 뭐지? 저번에 보긴 했는데 까먹어가지고. 야, 간다 간다. 아이고 얼마 만이냐. 안녕하세요. I'm sorry. Take a right, please.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느낀 점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터키시 항공 처음인데 나쁘지 않네요. 어쩌든 좀 이코노미 가능하게. 하자마자 메뉴를 잡아줄게. 벌써 준비. 비빔밥은 못 참지. 터키시 와인 같은데 그냥 한번 시켜보고. 원래는 물만 마시는데. 터키 공항 사람 많스. 비행기 시간이 늦기 때문에 게이트 인포도 안 나왔다고 지금. 이제 앞으로 여기서 9시간 존버해야 됩니다.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어차피 터키는 다시 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스탄불 공항의 첫인상은 일단 크다. 크고 화려하고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했던 점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끼고 다녔다는 것. 한때 마스크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유럽인들이 이렇게나 잘 쓰고 다니는 거 보면은 유럽인들도 어쩔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 같다.
Can I get one chicken filled pastry? 이 먹는 중이 안 돼. 아무튼 치킨 안에 들어간 페스츄리 샌드위치 같은 거 하나랑, 이거는 뭔가 터키 전통 디저트인 것 같은데 그거 하나랑, 이렇게 이거 맛있어 보이는 쿠키. 나왔을 때 바로 먹었으면 맛있었을 거야. 이제 이 비행기 타고 갑니다. 진짜 하루 종일 비행기랑 공항에 갇혀 있었다. 이것이 이제는 끝낼 때 됐어.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가장 걱정한 것은 영국 입국 심사였다. 불법 이민자들이 많아 까다롭고 악명 높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마다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이젠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니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 오만 생각을 다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대망의 도착. 그 와중에 깨알같이 우리나라 자동 입국 심사 된다는 거. 지금 도착했는데 지금 소감이고 나발이고, 지금 PCR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5시까지. 아, 30분 남았다. 30분. 아, 어떡해. 아, 일단 미리 예약을 했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치를 하고 줄 선 사람들 확인하는 게 없어. 특히 자동 출입국 심사 하면 이건 진짜 양심에 맡기는 거야. 어이없네. 넘버 2. I know this car is burning. Yeah, but. Oh. 아니 근데 입에 넣었던 걸 코에 넣는 건 좀 반전인데. 아무튼 걱정했던 아, 입국 지금... 심사도 끝. 우여곡절 끝에 무사히 들어왔고요. 야호, 찾았다. 이제는 짜잔. 본격적인 영국 여행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필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지금 스타프가 데려다 주는 중. 제가 이틀 동안 지낼 방입니다. 11호. 아이고, 빠밤. 요새는 이런 효과 없는다며. 엄청 좁지요. 침대는 뭐 싱글베드 깔끔하이 좋네. 어, 라디에이터 여기 있었구나.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보일러스트 역할을 하는 라디에이터거든요. 여기 지금 뜨신 바람 나오는데, 아무튼 영국은 보일러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공기를 데우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아무튼 여기 램프 있고, 갬성 액자 있고, 에, 저기 여기는 수트케이스 있고, 화장실 깔끔하네. 좁은데 깔끔하고 일색 건 다 있어요. 여기 수건 있고, 저 샤워헤드 있고, 거울 있고, 비행기 있고, 또 라디에이터. 뜨신 바람 안 나오네. 틀어야 되나? 이거 돌리면 틀어지는데. 2, 1, 3, 4. 아, 안에 샴푸랑 컨디셔너 다 있네. 그리고 이건 찌든 나의 모습.